우리가 이 평면에서 굳이 선형 리니어 펑션을 이용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쿼드라틱한 곡선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선형을 이용해서 평면 게임에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오버피팅은 우리가 쿼드라틱 폼을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X스퀘어나 뭐 X3승, 4승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오버피팅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평면같이 그렇게 단순한 알고리즘에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쿼드라틱한 펑션을 이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리니어 펑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러시 설치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는데, 팔러시 설치는 조금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또좀좀 다르게 오래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Q 밸류는 우리가 각각의 어떤 제거나 값을 계산하는 거였죠. 근데 팔러시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디 얘가 있나요? 잠깐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 에이전트가 있는 곳에서 Q 값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계산해서 가장 높은 쪽에 Q 값을 있는 방향으로 이제 얘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굳이 Q 값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이 Q 값들 중에 순위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가장 높은 쪽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정확한 값보다는 순위를 정하는 것. 네 개의 Q 값들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팔러시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쓰는 것은 이 팔러시 서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큐 값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헬리콥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헬리콥터가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이 날개가 있고 밑에 헬기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꾸로 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여기 있고 하늘이 이쪽이에요. 구름이 여기 보이잖아요. 거꾸로 지금 날고 있는 건 뒤집어서 날고 있는 건데, 후버링이라고 얘기하죠. 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후버링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RL 메커니즘을 이용한 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구현하는지는 우리가 또 게임이 있죠. 게임 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공개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응 교수가 이걸로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인데. 이로 아마 인공지능이 붐을 일으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앤드류 응 교수의 거꾸로 나는 헬리콥터를 물론 모형 헬리콥터입니다. 실제 헬리콥터가 아니고 모형 헬리콥터를 거꾸로 날게 하는 거 리인포스먼트 러닝 메커니즘을 공개하면서 되었죠. 물론 그 RL 메커니즘을 앤드류 응 교수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잘 이용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CS188이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까지는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이 요점은 두 개였죠. Q러닝하고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개념. 그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죠. 그두 가지만으로도. 그런데 파트 2에서 Uncertainty and Learning 이 주제를 가지고 또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더욱더 잘 구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파트 2에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